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네,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. 화면에서 보시다시피,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. 일기예보에 의하면, 내일 모레까지도, 예, 많은 양의 비가 이곳 남부지방에 오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우리가 지금 김장 무배추밭이나 그 다음에 당근 또 가을 상추 또는 양배추 이러한 그 밭에 토양 만들기를 하는 중이고 그러한 토양 만들기를 하는 중의 그 밭에는 퇴비랑 액비를 미끄럼으로 넣어서 예, 토양을 만들고 있죠. 이런 데에 비가 억수같이 때려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흙도 유실이 될 뿐만 아니라 예, 그름기도 다 씻겨 나가게 되겠죠. 그 다음에 가을 당근이나 가을 상추 같은 것은 파종을 해놨는데 이게 또 물에 떠내려 가거나 씻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텃밭농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을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. 예, 여기는 마늘 심을 밭인데, 예, 여기 이제 석회비료 넣어놓고 토양 개량 중입니다. 그런데, 이곳은 이제 아직 미끄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, 제가 덮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어떻습니까?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벌써 골이 패일 정도로 이렇게 토사가 유실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밭에 있어야 할 흙이 이렇게 다 씻겨 내려오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씻겨 내려가 버린 흙은 어떻습니까? 영원히 이 밭으로 오지를 못하겠죠. 그래서 이러한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방지하려면 예, 덮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예, 이곳은 그 제가 토양 만들기 중인 가을 김장 무배추 밭입니다. 이곳에 그 토양 만들기를 저 밑거름을 놓고 토양 만들기를 할 때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던 거죠.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두둑 속에 넣어둔 각종 밑거름들이 다 씻겨서 떠내려가게 됩니다. 그걸 이제 용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, 그 다음에 흙도 씻겨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, 사용했던 이런 멀칭 비닐들을 덮어 놓으면 그것이 씻겨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덮어 놓으면 흙들이 어떻습니까? 비가 많이 안 들어왔죠. 많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포송포송하니 토양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계획은 9월 5일날 배추를 파종할 계획입니다. 근데 여기 고랑은 이렇게 온통 베이고 씻겨 나가지만 요 비닐로 보호되고 있는 두둑은 물도 안 들어가면서 습기를 유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억수같이 때리는 이 강한 빗줄기에 패이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멀칭 비닐이 반드시 멀칭용만이 아니고 이런 용도로도 쓰인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여기는 쪽파를 그 심을 봤습니다. 지금 그 양념용으로 8월 하순에 그 쪽파를 심어서 이제 제법 컸죠. 이 자리는 갈 쪽파를 그 심을 봤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수같이 비가 때리면 다 패이겠죠. 그렇지만 이렇게 딱 덮어 놓으면 그름도 보호되고 흙도 보호되면서 나중에 쪽파를 심을 때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. 자, 이곳은 그 파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당근밭입니다.
이 당근은 파종을 해놓고 골로, 그러니까 두 골을 지어서 파종을 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. 그 흙을 다 씻어 내리고 있죠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 한번 끌러 볼게요. 또 농사용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닐을 딱 씌워 놓은 걸, 예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? 당근이 또 발화를 해서 올라오고 있죠. 예. 이렇게 이제 그 보습을 하려고 요 마른 풀을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, 또 보시면 자, 요 벌써 올라오잖아. 그렇죠. 예. 이렇게 이제 당근이 발화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발화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때리면 이 고를 타고 물이 고여들겠죠. 그래서 쓰러지고 엉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골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닐을 딱 씌우고, 대신 요 밑으로는 한 10cm 정도 이렇게 열어 놔야 돼요. 이렇게 열어 놔야 이 밑으로 통풍이 됩니다. 이렇게 통풍이 되어야 이 비라는 게 매 보상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또 가끔 햇볕이 날 때가 있겠죠. 이럴 때 이 속에 찜통이 돼버리면 예, 이 당근 씨앗이 발화를 하고 나서 어린 새싹들이 데쳐져서 도로 죽게 됩니다. 그래서 한 10cm 정도는 이렇게 들어 놔요. 들어 놓고,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도 저 속에 있는 고래는 예, 물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 당근 씨앗을 보호를 해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양배추. 양배추 마찬가지로 그 김장 배추 모종 심을 때 그때 심을 계획입니다. 또 9월 4일날 5일날 심을 계획인데, 보시다시피 요렇게 해놓으면 예, 아주 뽀송뽀송하죠. 예, 그름도 씻겨가지 않고 흙도 씻겨가지 않고,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막아 놓으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요거는 가을 상추를 파종해 놓은 것입니다. 이것도 파종을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. 활대를 꽂아서 비가 오면 흰색 부직포나 또는 투명한 멀칭 비닐을 쓰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. 자, 그러면 한 3-4일 지난 이 상추밭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농사용 집게로 딱 집어놨죠. 자,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? 상추가 발화를 해서 이렇게 파랗게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상추는 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. 절대로 깊이 심으면 안 된다. 네, 빛을 받아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슥슥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탁탁탁 두드려서 그렇게 심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지금 이 발화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. 예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멀칭 비닐을 씌워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완전히 강력한 이 소나기에 예, 우들이 맞아서 흙도 패일 뿐더러 뿌리들까지 다 들쳐지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딱 활대 한 몇 개 꼽아가지고 예, 비닐을 이렇게 딱 씌워놓으면 예, 강력한 그 빗방울로부터 어린 삭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우리가 그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들여서 시설 재배를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러한 활대나
멀칭 비닐, 그 다음에 이제 부직포 핀,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최대한 그 어린 삭을 보호하고 또는 밑거름으로 들어간 거름을 또 흙을 빗물에 식혀가고 패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비가 올 때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참조하셔서 텃밭에서 노지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텃밭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아무튼 비 피해 없이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